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리니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프로티시모 11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전 일단은 속성 추천 좀 하고 싶고, 그 다음에는 이 무기로 바레에 들어갈 거예요. 일단은 여러분, 이 무기를 파밍하고 싶다면 공격전 활동을 해야 합니다. 거기는 드랍돼요. 제가 있는 버전은 괜찮은 편이에요. 뭐 제일 중요한 건 초탄 사격이에요. 그거는 항상 샷건에 아주 중요합니다. 안타깝게도 무법자가 있어요.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. 우리는 어떤 중결 원하십니까? 그거는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이미 설치했어요. 전 이거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새로운 총열, 돌격, 탄창, 위협, 갑자기 위협, 어떻게 깜짝 위협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. 비협 감자기라고 불러요. 그리고 초탄 사격. 저는 이 버전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조각성이 아주 높아져요. 네. 그리고 이 무기는 스냅샷도 없고, 그리고 빠른 무장도 없어서 그거는 참 필요해요. 그리고 우리는 그 비협 감자기 원해요. 왜냐면 적이 가까이 있을 때 조작성이 더 높아져요. 하지만 여러분 이미 보셨죠? 속성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 버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운이 좀 있으면 나이스. 한번 제대로 제압해봐. 자기 그럼 시작해 봅시다. 특수탄 무기 게임플레이 보여준 것이 저한테 항상 어려워요. 그냥 오. 왠지 누가 와우, 여기 무슨 캐였어요. 거점을 점령해서 오케이. 저기 이 거점을 차지했다. 그거는 좋은 시작이 아니었어. 다른 팀인 다 궁어예요. 인저도 궁어이니까. 누가 있어 여기? 저기 이 거점을 차지했다.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. 나이스. 아 전.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거기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요. 아이고 큰일이네. 근데 적어도 한 사람 잡았어. 저는 이 무기 참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파밍하기 어려워서 이 무기보다 그 딥선 무덤에 나오는 산탕총 좀 더 선호해요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네, 그. 와우, 왜 안 죽었어? 참분이 있었어요. 이 선을 잡았군. 다른 사람이 더 있어? 와우, 그거 봤어? 그 사거리 봤어요? 나쁘지 않죠. 그래서 그냥 그 딥선 무덤 산탄총에 초탄 사격이 없지만 그 대신 살육에 바람 쓰면 돼요. 킬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무기 참 좋아져요. 전 왠지 못 샀어. 어우 기가 전 아이고 완전 잘못했는데. 이제 핸캔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샷건이었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? 와우! 중단시켰군.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갑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너무 아쉽다. 제장전 그리고 한번 비로 가자. 여기 뒤에 누가 올 거야. 나 전기 저는 왜 계속 아 랍샷 하는지 진짜 몰라요. 어이없어. 그냥 살아남고 싶어요. 점을 점령했다.
있다. 아, 드디어? 얘 못 봤어요. 오, 레깅 좀 막. 좀 하는데? 전 요즘 PvP 많이 안 하고 있어요, 그냥. 아직 PvE 파밍 중이어서. 어? 어떻게 잡는지 몰라요? 얘들이 어디야? 네, 역시. 역시. 그다지 평등한. 혹시 이거 있어? 아, 까비. 도망가야 돼. 아, 여기 다 있어. 이거 주세요. 하. 아, 얘는 그냥 은신이었어? 못 봤네. 그건 너무 큰 문제예요, 요즘 그냥. 헌터 그냥 못 보는 헌터들이 너무 많아요. 붕어 3.0부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5분밖에 안 남았다. 나이스. 여기도 누구 있을 거야?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어이없네, 진짜. 근데 여러분 뭐 공격 전지 밑에 하시면 아 뭐 이거 파밍한 것이 좋긴 해요. 처치 함께 이렇게 강하다. 아주 좋아. 위험해요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번 라운드는 진짜 케어스야. 어이없어. 어이어이어이. 이로 가자. 여기 누가 있나? 여기 누가 있어? 아, 까비. 전 진짜 가끔은 그냥 기마 너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그냥 왜도록 빨리 조준 못해요. 그거는 누가 가까이 있을 때 저는 여기야? 가비 방패 얻으려고. 그래서 보통 그냥 기마 유저의 게임플레이 보면 그냥 오 아직 살았어? 죽은 줄 알았어요. 앞으로 3분.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나이스. 인도 잡았고. 너무 멀어요. 까비. 대신 핸캔은 썼어야 했어. 인전 게임플레이 보려고 샷건만 쓰고 있어. 아,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나이스. 아, 역시. 역시 거의 이 판 맞석에 이미 4명 나갔어요. 왜 그런지 몰라요. 4명 이미 나가는데.
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. 더 많이 했어? 어디야? 모르겠어. 근데 텍스트 한 좀 받았네. 오, 저는 비극 반응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아쉬운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1분 남았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어? 아 제발 지금 뭐였어 그거? 너무 이상했는데? 근데 이거 결과 봐요.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.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번 그냥 결과를 봅시다. 그 다음에는 바이바이 여러분.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? 괜찮은데? 29킬? 그럼 바이바이.